인공지능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를 가져오고 전 세계는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. 이미 세상은 컴퓨터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. 모건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2년 내에 더 추가로 더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. 왜 코딩 교육이 중요한가? 현대인은 단순히 개발자로 살기 위해 코딩에 집중하는 걸까? 금호 공과대학교 신수영 교수는 코딩이라는 말 뒤에 더 큰 교육관이 숨어 있다고 설명한다. 저는 코딩 자체보다는 코딩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. 결국 알고리즘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사고력이거든요. 그런 사고력이 결국에는 이런 코딩 혹은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 결국 그 두뇌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. 미래 사회 대비 필수 역량으로 꼽는 컴퓨팅 사고력은 미래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. 이는 코딩 교육을 통해 단순 조립 방식이 아닌 알고리즘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. 지난 8월, 정부와 교육기관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. 정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. 초, 중, 등 정보교육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초등학교 34시간, 중학교 68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현재 전국의 6곳에 불과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는 시도별로 한두 개씩 더 지정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. 이에 따라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. 코딩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소양, 덕목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